21번을 본 거 같아요. 많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수없이 거절당한다. 욕먹는 걸 무서워하면 욕먹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좋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약간 슴슴할 수 있다 싶었는데 다들 그냥 그 맛 그대로 되게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제가 좀 무뚝뚝해요.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걸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사람을 좋아하는 걸. 근데 표현하는 방식이 무뚝뚝해요. 그런 부분 조금 닮지 않았나? 그래서 어떤 단답형으로 얘기하는 그 은자의 표현들이 저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주 어릴 때 친구를 따라서 피아노 학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뭐 악기는 전혀 다뤄본 적도 없고 그래서 노래를 불렀는데 드라마틱한 우연이죠. 그래서 긴 시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노래 레슨을 받고 대회를 나가고 이걸 반복을 해왔다가 어렸을 때 변성기도 오면서 소리도 많이 변하고 사실상 노래하는 일이 즐겁지 않아서 그만하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우연찮게 아셨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동네에 있는 작은 신문에 이렇게 났던 그거 아셔가지고 그렇게 긴 시간 발성 공부를 했는데 그걸로 연극을 해보면 어때? 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중학생 때? 네네. 내가 처음 봤어요, 그런 거. 이렇게 재밌고 이렇게 음악이 좋고 이렇게 감성적으로 되게 너무 훌륭하면서 조금도 그 지루함이 없는 이런 작품이 가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너무 하고 싶어 했던 작품이었고요. 이게 가능하다면 나 뮤지컬 배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고등학교 3학년? 아마 졸업식 날이 오디션이었던 것 같아요. 지하철 오디션이었어요. 그때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오디션을. 그래서 21번을 본 거 같아요. 많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수없이 거절당한다. 떨어졌어 라는 표현보다 그냥 거절당했어 라고 얘기하거든요. 너무 우울했고요. 쉴 수가 없으니까 일단 이비인후과에서 약과 주사로 연명을 했어야 했고 배우로서 너무 잘 해내고 싶었어요. 너무 잘 해내고 싶어서 다시 공연을 안 하게 돼도 여한이 없을 만큼 해야겠다라는 어떤 강박?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정말 이게 중요하구나. 나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구나. 물론 자기 자신과 싸움이고 어떤 역할을 만나지는 부분에 있어서 훈련을 하는데 당연히 지루하고 괴롭고 힘들죠. 그거 말고 지금 주어진 기회에 대한 감사함이나 이런 걸 좀 누려야겠구나. 행복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변해갔던 것 같아요. 즐거워하자. 즐겁게 출근하고 욕먹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욕먹는 걸 무서워하면 욕먹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좋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고민하는 시간들을 그리고 좀 정해두었어요. 이것도 직업인데 24시간 그 역할을 생각할 순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퇴근하면 가정에 충실하자. 최대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생각하자. 나라는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자. 그래서 그냥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뭐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성공일 수 있죠. 제 기준 안에 있는 어떤 성공? 그 밑에 있는 어느 카테고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것 아니면 이것이 아니라 실패 아니면 무엇이 아니라 이루었다가 아니라 그냥 이룸 안에 있는 당연한 그냥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많이 해주시는 얘기가
작은 칭찬에 우쭐하거나 오만하지 말아라. 누군가가 크게 비난해도 너무 크게 좌절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크게 흔들리지 않으려고, 어떤 바람이 불어도 좀 크게 움직이지 않으려고 마음 자체가. 직업마다 직업병이 있잖아요. 누구는 여기가 아프고, 누구는 여기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아니, 누군 두통에 시달리고, 이런 직업병이 있듯이 배우의 직업병은 사람을 이해하려는 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이해해야 하는 것에서 출발해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네. 이봐, 거기, 그래, 너. 내 말 좀 들어봐 줄래? 말 꺼내기도 너무 창피해. 아직 아무한테도 말은 안 했지만 아마 너한텐 도움이 될지도 몰라. 넌 지금 너무 슬퍼 보여. 하지만 너의 슬픔은 곧 사라져. 그건 내가 약속할 수 있어. 네 얼굴에 쓰였어. 자, 용기를 내. 넌 너무 예뻐. 울 때조차. 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실패가 실패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과정이라면 사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었을 수 있더라고요. 네.